그 플레이오프 1차전 네. 첫 타석과 지금 이 라디오 방송 어떤 게좀더 떨리는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아, 이거 진짜요? 떨려요? 네. 아까 솔직히 인사할 때좀 절었습니다. 아니, 안녕하세요밖에 안 하지 않으셨어요? 안치용, 정세용의 야구 한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청취자분들이 기다리는 오늘의 특별 손님 소개를 해야겠죠? 파란만장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KT 조용호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더 신나게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더 또 톤업해서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T 위즈 외야수 조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용호 어디까지 알고 있니? 스피드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시작! 자, 1번. 내가 5cm만 더 컸으면 한국 야구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X. 나는 리드오프 1번 타자가 편하다. 오. 한 번 더 팀을 옮기게 된다면 야구를 그만둘지도 모르겠다. 오. 배달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나? 나만의 배달 노하우까지 생겼다. X. 아들이 야구 선수가 된다면 나는 찬성이다. 오. 이번 시즌 함께 주목받은 배정대보다 내가 더 잘했다고 생각한다. X. 연봉 인상 솔직히 많이 기대된다. 오. 육아가 야구보다 더 어렵다. 오. 오, 시원시원하게 답이 나왔어요. 일단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뭐였어요? 배정대보다 내가 잘했다? 아, 이 키 얘기는 이게 그 조용호 선수가 키 프로필상 키가 170cm잖아요. 이거 네. 정확한 키인가요? 아, 아닙니다. 올린 건가요? 네, 2cm 올렸습니다. 아, 2cm 올렸나요? 제가 올린 게 아니고 네. 뭐 요청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오히려 키가 작았을 때 좀 더 스트라이크 존이나 이럴 때 도움받는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좀 높다 싶으면 앉아버리면은 가끔 네. 앉아봐주기도 합니다.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그럼 야구 선수 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때도 지금과 같은 역할로 하고 싶으신가요? 아, 그때는 좀 키 크게 태어나서 투수 하고 싶어요. 투수. 아, 투수요? 네. 왜 투수가 하고 싶으세요? 그냥 공 던지는 게 재밌어 보여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는데 마운드를 한 번도 못 써봐가지고. 아, 아마추어 때도 투수를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저는 다시 태어나면 안 해요 야구. 절대 안 할 거예요. 아니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해달라. 아, 그런가요? 네. 네. 없어. 전 PD 할 겁니다. 진짜 무슨 네. 소리를. 한 번 더 팀을 옮기게 된다면 야구를 그만둘지 모르겠다에 그렇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KT에 2년 있었는데 네. 뭐 분위기도 워낙 가져갔고 좋은 점이 많고 그리고 이제 또 팀을 옮기게 되면 제가 내년이면 33살이거든요. 사실은 두렵습니다. 가서 또 새로 적응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냥 지금 편한 데가 가장 좋은 것 익숙한 같아요. 데가. 네. 그렇다면 SK에 있었을 땐 별로 안 편했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냥 지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의외의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또 있었나요? 육아가 더 어렵다. 육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텐데 왜냐면 시즌을 좀 길게 치렀으니까. 지금 시즌 끝나고 좀 도와주는 척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기 울면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저귀만 갈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은 야구 시즌이 더 편하다는 거를 아마 느낄 거예요. 아. 지금 아기 한 10번 재우러 같이 방에 들어가면 제가 먼저 잠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는 척이라도 해야 돼 일단. 근데 연봉 인상 좀 기대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세요? 진짜 어렵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큰 거 한 장.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노 코멘트. 올해 연봉이 7천만 원인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래저래 취재하려고 레이더 감을 좀 돌려봤더니 KT가 이번 겨울 연봉 협상 등에서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줄 것이라는 상당한 인상폭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송웅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용호 선수는 이번 시즌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아픈 게 자랑은 아니지만 조금 중도에 이제 뭐 재활로 빠진다거나 그러지 네. 않아가지고 고마운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인생 터닝 포인트라고 봐도 될 수준 아닌가요? 첫 해부터 그러면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더라고요. 아, 지금 눈치 본 겸손함이신 건가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나와줘야 되죠. 조용호 선수는 좀
주연보다는 조연에 가까운 역할을 묵묵하게 또 충실히 또 예. 이행을 잘 했고 또 몇 년 동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대기만성형의 선수로 지금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좀, 좀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올해 그 기록을 보니까 132경기에 나왔고 타율이 2할 9푼 6리고 아, 안타가 121개 그리고 32타점 73득점을 했고요. 출루율이 4할에 가깝습니다. 3할 9푼 1인데 그러니까 공격 전부분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경기 출장수 뭐 안타수 모든 게 올 시즌에 이제 최고치 기록입니다. 홈런은 홈런은 네, 죄송합니다. 커리어 타이 네. 올해 몇 개죠? 조용호 선수? 없습니다. 홈런 치면 여기 또 모시는 걸로 하죠. 네, 홈런 진짜 치면. 홈런 치면 한번 다시 나와주시겠어요? 네, 뭐 전화 인터뷰라도 한번 해야지 뭐. 다시 못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조용호 선수가 부상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많은 부상이에요. 할만하면 큰 부상, 할만하면 또 몇 개월 또 뭐 다리가 부러지고 또 어디 어깨가 또 뭐 부셔지고 막 이런 부상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어떤 점이 이런 점을 또 이겨낼 수 있었는지. 제가 아까 질문 중에 다시 태어나도 야구 한다 그랬잖아요. 예. 야구 자체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안 놓고 끝까지 버틴 것 같아요. 공식 그 프로 무대 기억하고 계시겠죠? 정세현 기자도.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공식 프로 그 전엔 1군 데뷔 때 이제 경기를 뛰고 나서 아 과연 이 선수가 어떤 선수가 또 사연이 사실 많은 선수였기 때문에 모두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첫 4월 3일 날 엔트리에 들어왔다가 첫 경기를 뛰고 또 한 달 동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웠는데 조용호 선수 저는 입단을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처음에 기억은 없었는데 참 이 친구는 악바리 같은 그런 인상이 굉장히 좀 있었고 김용희 감독님이죠. 전 네. 김용희 감독님이 저한테 굉장히 조용호 선수 그렇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근데 그때 선수였는데 왜 나한테 그런 어필을 감독이 하는지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는 못했지만 김용희 감독이 그 육성 총괄 당시에 조용호 선수를 네. 굉장히 눈여겨봤던 선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SK뿐만이 아니라 프로야구팀에는 이렇게 악바리 같은 근성을 갖고 있는 선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팀이 필요한 선수다. 그러니까 김용희 감독이 이제 발판을 마련했고 1군에서 자리 잡도록 트레이 힐만 감독이 이렇게 픽을 했는데 그때 힐만 감독이 저희 이제 담당 기자들한테 칭찬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용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 진을 다 빼게 만든다. 상대 투수. 그리고 우리 팀에서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가장 두려움이 없는 타자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한 10번, 20번 가까이 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좀 파이터형 예, 이런 1번 타자라는 칭찬을 많이 했던 게 이제 떠오릅니다. 네. 또 중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그냥 아예 활동을 안 한 운동을 안 한 시기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도 이제 사실 고향 원더스에 올해는 안 있었는데 잠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부상 때문에 나와서 바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지원해가지고 근데 저도 모르게 야구 생각이 그때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만두는가 싶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야구가 떠오르게 된 계기는 뭔가요? 뭐 한 제대 한 달 정도 앞두고 뭘 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이 두려움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뭐 그랬는데 제가 먼저 그 목요 코치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그냥 기약 없이 운동만 하겠다고 그냥 뭐 도움 받으려는 건 아니고 그냥 운동할 시간만 조금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도움을 원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까? 진짜 그런 뭐 프로 이런 기약은 진짜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저 야구가.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시 목요로 가서 훈련을 받다가 어떻게 하다가 다시 딱 팀에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 KT의 이창재라고. 네. 저 대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가 연고가 그 재물포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지명권이 SK였거든요. 1차 지명권이. 예. 그래서 그 선수 이제 체크하러 김용희 감독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때 처음 뵈가지고 아 운동하는 거 보셨어요 그때 처음.
그때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데뷔 7년 만에 요즘에는 전성기 이번 시즌에 진짜 보냈습니다. 현재 기분, 올해를 잘 보낸 기분은 어때요? 그냥 얼떨떨합니다. 사실 이렇게 1군에서 한 시즌 말수 한 번 안 되고 네. 하는 거를 사실 혼자 생각은 해봤죠. 근데 일어나니까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얼떨떨한 것도 있고. 근데 따지고 보면 조용호 선수가 올해도 처음부터 기회를 얻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5월 5일 날도 아마 제가 한타석을 썼던 걸로 기억하고 3년 전에 한 경기 이제 출전을 했고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 좀 잘했는데 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대타나 대수비로 이제 출전을 하면서 기록을 봤더니 5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5월 19일 하나 전부터 이제 방망이가 이제 무시무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5월 한 그러니까 5월 한 달을 타율이 4할 2푼 4리로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주전 외야수 자리를 들어가는데 타격감이 한창 좋으면 막 공이 엄청 커 보이고 막 수박만해 보인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아닐 거예요.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조금 오버하면 네. 그거 조금 보태서 공이 서요. 아 진짜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은 한 두 게임 정도. 한 시즌에? 두 게임 정도? 144경기 중에 두 경기.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돼. 수박만해 보이면은 얘가 파울을 그렇게 많이 치는데 수박만한 한 번에 치겠지. 왜 이렇게 파울을 많이 치겠어? 딱 공이 섰던 두 경기 어느 팀과의 언제쯤 경기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플레이오프 이번에 3차전하고. 아 진짜요? 그 제가 두산이랑 할 때 대타로 나가서 3타수 3안타 친 날이 있거든요. 초반 그때는 진짜 공이 섰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날은 다 잘 맞고 기록도 좋네요. 가을 야구 하셨잖아요. 네. 가을 야구에 나선 기분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 팀이 가을 야구 경험해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 누가 이렇게 하나 나서서 자신 있게 얘기를 안 못하더라고요. 그 어떤지. 근데 1차전은 정말 긴장 많이 됐는데 2차전부터는 재밌었어요. 즐겼던 것 같아요. 5타수 3안타. 3차전에서 네. 그때 공이 선 날 그때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나서 그때 딱 아 오늘 정말 내가 훌륭했다 이런 생각도 하셨죠. 아 좀 그렇게 왜냐면 근데 5타 3안타인데 네. 타점도 없고 득점도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 아 내가 내 몫은 했다 이런 기분은 들지 않나요? 있었습니다. 약간이 있죠. 네. 당연히. 아쉬웠던 점은 플레이오프 4차전 줄 플레이. 제가 아, 이거는 기억을. 제가 그 상황을 말하면 네. 진짜 변명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그때가 이제 1회였는데요. 조용호 선수가 1회 좌전 안타를 치고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황재균 선수가 중전 안타를 해서 조용호 선수가 2루를 갔습니다. 이어진 상황에서 로하스 선수가 중견수 방면 안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홈에서 이렇게 좀 아웃이 됐는데 이게 비디오 판독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고 이제 판정이 번복되지 않았는데 이때 이 점수가 좀 조용호 선수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좀 아쉬웠던 게 이날 스코어 자체가 두산이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점수가 좀 낮다면 어떤 결과가 또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팬들이 좀 많이 아쉬워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그 게임 끝나고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그때는 관중 50%였잖아요. 예, 예. 버스 경기 끝나고 버스 타고 나왔는데 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후드티 뒤집어 쓰고 땅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때는 너무 속상하고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그 야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반반이에요. 반반. 그 상황이 왜냐면은 무사였기 때문에 2루 주자는 외야 쪽에 깊숙한 플라이가 나면 일단 리터치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세컨 베이스 쪽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빠르게 내리지 못하면서 그게 이제 안타가 됐기 때문에 홈까지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거죠. 근데 만약에 1사 상황이었으면은 하프웨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그 판단이 아마 두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큰 경기였기 때문에 유니폼을 벗는 그날 그 이후까지도 아마 그리고 아마 머릿속에 아마 남을 겁니다. 망설였던 이유가 저 있던 각도에서는 이 공이 저 어디에 떨어지거나 제가 이걸 저 선수가 이걸 잡겠다 못 잡겠다가
판단이 안 되는 각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수빈 선수가 공을 따라가는 자세를 봤는데 정수빈 선수가 지 수비 잘하는 선수들은 공을 계속 이렇게 그 자세를 보면 알거든요, 저희. 예. 근데 분명히 공에서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등을 아예 돌리고 따라갔다면 제가 더 나았을 건데 공을 계속 보고 쫓아가다가 딱 지나갈 때 고개가 돌아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판단이 늦어가지고. 근데 또 만약에 잡았더라면 거기서 더 나와 있었더라면 리터치에 성공했을지. 지금도 그 장면은 저한테 슬로우 비디오로 남아 있는데 참 망설인 것도 있지만 조금 사실 이런 건 좀 결과론적인 얘기니까요. 맞아요, 네, 진짜로. 너무, 네. 근데 네. 만약에 그랬는데 그날 결국은 경기를 많이 이기게 되면은 이거는 뭐 누구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그렇죠. 네. 뭐 지나간 일이죠. 그냥 뭐. 아웃카운트 하나에 불과한데 이게 네. 결국은 경기가 이제 패하다 보니까. 저도 뭐 그런 기억 많잖아요. 정승 기자 잘 알 거예요. 네. 2011년 한국 시리즈. 네. 무사 13루, 무사 말루, 1423루, 삼진, 포수 파울플라이, 삼진, 제 빼라, 한승을 빼라. 끝까지 나는 그때 나 진짜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만수 감독이 그냥 끝까지 기용을 하면서 끝까지 찬스를 못 살리더라고요. 오늘 안치홍 위원의 회고록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서 조용호 선수는 어떤 선수로 발전해 가고 싶은지 수비를 좀 더 견고하게 하고 싶거든요. 아직도 네. 덤벙대는 모습이 많고 중계 플레이 할 때 내야수한테 뭐 정확하게 던져준다든지 그런 거를 좀 정말 잘하고 싶어요. 수비를. 네. 제가 뭐 야구는 안 해봤지만 그런 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늘지 않나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딱 점프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외야수 7년째인데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것도 팬분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홈런 욕심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저도 단호하게. 솔직히 치면은 두세 개는 칠 것 같아요. 네. 잠실은 빼고 그래도 가까운 뭐 문학이나 KT 미즈파크 네, 대구 같은데 대구 네. 네. 제가 진짜 작정하고 치면은 세 개는 칠 것 같은데 1할 5푼 칠 것 같은 경기 들어갔을 때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진출해가지고 경험을 했는데 뭐 사실 그날 이겨서 5차전 가서 한 경기를 더 할지 아니면 거기서 또 이겨서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 때문에 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실수 안 하고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팬분들도 다 이제 나쁘게 기억하진 않을 겁니다. 너무 조용우라는 그 이름 딱 앞에는 이제 좀 악바리 근성, 굉장히 그 열심히 하고 허슬 플레이를 즐겨 하고 두려움 없이 하고 한다. 약간 이런 그 이미지가 굉장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꾸준하게 유니폼을 벗을 때까지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KT위즈 조용호 선수와 함께한 야구 한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조용호 선수 스포츠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야구 한잔 유쾌하게 이끌어주신 안치홍 해설위원 정세영 기자 세 분께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